대장암은 결장과 직장에 생기는 모든 악성 종양을 말하는데요. 음주와 흡연,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생활 등이 원인으로 현대인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암입니다. 모든 암이 그렇듯 대장암 또한 조기 발견에 치료하면 완치율이 90%에 이르는데요. 그렇다면 조기 대장암은 어떤 상태인지 들어봅니다. 조기 대장암의 정의는 암세포가 림프절 전이 여부와 관계없이 점막층과 점막 하층에 국한되어 침범된 경우를 조기 대장암으로 정의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암세포가 기저막을 넘지 않은 상피내암과 점막 근층을 넘지 않고 점막 고유층에 국한된 점막내암, 암세포가 점막 근층을 넘어 점막 하층으로 침범한 침습암인 경우가 조기 대장암에 포함됩니다. 대장암은 대부분 대장 용종에서 시작됩니다. 지난해 대한대장학문학회는 7개 대형병원 검진센터에서 3년 동안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사람 약 15만 명의 대장질환 실태를 분석했는데요. 분석 결과 대상 환자 중 35.9%에서 대장 용종이 발견됐습니다. 대장 용종이 대장암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장암의 60에서 90%까지도 용종의 제거로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용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용종은 대장 점막 위에 돌출되어 있는 병변을 모두 포함한 용어이고 용종에는 선종성 용종, 톱니 모양 용종, 과형성 용종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선종성 용종에서 암으로 진행하는 선종암 기전, 즉 아데노마 칼시노마 시퀀스 기전은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기전으로 정상 대장 점막이 선종성 용종으로 변한 뒤 시간이 지나면 암으로 발전하는 경우로 용종이 암으로 진행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또한 용종 중에서는 톱니 모양 샘종도 선종암 경로보다 빠르게 암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장벽은 가장 안쪽 벽인 점막층과 점막하층, 근육층, 장막층 총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대장암은 대개 가장 안쪽인 점막층에서부터 암이 생겨 대장 안쪽과 대장벽 바깥쪽으로 퍼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대장암의 증상은 갑자기 변보기 힘들어진다거나 변보는 횟수가 변화하는 배변 습관의 변화가 생긴다거나 설사, 변비 등의 증상이 갑자기 생기거나 지속되는 경우, 선홍색 또는 검붉은 혈변이 관찰되는 경우, 갑자기 대변이 가늘어지는 경우, 지속적으로 배가 불편하다거나 복부 통증이 생기거나 전신 쇠약감 또는 무력감이 동반되는 경우,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 및 빈혈이 있거나 복부에 종물 같은 것이 만져지면 대장암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암으로 진행된 경우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변은 대장암의 대표 증상이지만 치액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근위부 대장암인 경우에는 출혈된 피가 항문에 이르는 동안 헤모글로빈 성분이 분해되어 대변이 검게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 원위부 대장암의 경우 혈색소가 분해될 시간 없이 바로 나오므로 배변 후에 피가 살짝 묻어나오는데요. 치액으로 인한 출혈은 피가 솟구치며 변기가 빨갛게 될 정도로 심하지만 대장암으로 인한 출혈은 휴지에 묻어나오는 정도거나 대변에 살짝 보이는 정도로 변기가 물들 정도로 출혈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분변 자멸 검사로 대변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대변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적은 양의 피가 섞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방법으로 50세 이후에는 매년 시행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양성 즉 피가 섞여 나오는 것으로 대장암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대장 염증성 질환이나 항문 질환에서도 양성으로 나올 수가 있고 또한 대장암으로 진단된 경우에도 음성으로 나올 수가 있어서 정확도가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대장내시경 검사는 내시경을 통해서 대장 전체와 소장의 일부를 관찰할 수 있고 필요시 조직 검사를 시행하거나 용종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검사법입니다.
내시경 기기의 기술적인 발전과 의사들의 술기 향상으로 조기에 발견된 대장암과 크기가 큰 선종도 수술 치료 없이 내시경 치료만으로 완치할 수 있는데요. 불과 7, 8년 전 수술로 치료하던 조기 대장암을 내시경 시술로 치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암으로 진행되지 않은 거의 모든 선종성 용종을 포함한 용종에 대해서는 내시경으로 절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기 대장암인 경우에는 암이 점막층에 국한되어 있을 때에는 암의 크기와 상관없이 대부분 림프절 전이나 원격 전이가 없이 원발 병소에만 암세포가 있기 때문에 내시경적인 치료로 암을 완전히 제거하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막 하층을 침륜한 조기 대장암의 경우에는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지 않고 암의 침범 깊이가 점막 하층에서 1000마이크로미터, 약 1mm 이내로 침범이 추정되는 경우를 내시경 절제술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CT 및 MRI 등의 영상의학 검사법은 원격 전이와 림프절 전이를 판정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고 내시경 육안소견 및 색소내시경, MBI 소견 등으로 원발 종양의 침륜 깊이를 추정하여 림프절 전이의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조기 대장암의 경우에 내시경 절제술에 적응증이 됩니다. 내시경을 이용한 조기 대장암의 절제 장점은 대장을 보존하고 수술 없이 내시경 시술로 치료할 수 있으며 회복도 빠른 장점이 있는데요. 수술 시간과 입원 기간은 병변 및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장 종양의 내시경 절제 기법은 크게 올가미 절제술과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올가미 절제술은 종양 아래 점막 하층에 용액을 주입한 후 올가미를 이용하여 병변을 제거하는 방법이고 점막하 박리술은 내시경 절제 칼, 특수 나이프를 이용하여 점막 절제와 점막하 박리를 시행하면서 병변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조기 대장암의 내시경 치료 원칙의 관점에서 볼 때 병변의 크기가 1에서 2cm 이하로 작거나 뚜렷한 경이 있는 경우에는 올가미 절제술로 일괄 절제가 가능하므로 올가미 절제술을 시행해 볼 수 있겠고 병변의 크기가 2에서 3cm 이상이면서 무경성인 경우에는 완전 절제를 위해서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이라는 고난이도 시술을 시행해서 절제 시술을 시행해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모든 선종은 대장암으로 발전하나요? 네, 답은 No입니다. 선종의 5에서 10% 이하의 일부 선종에서만 암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종에서 암으로 진행하는 평균 기간은 7년에서 10년 정도로 비교적 천천히 진행하지만 선종의 크기가 클수록 암으로 진행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암의 발생률이 높아져 가능한 모든 선종성 용종은 제거하여야 합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변비가 심하면 대장암 위험이 높아진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답은 No입니다. 변비가 악화된다고 대장암이 발생이 증가되지는 않지만 대장암이 악화될 경우에 암에 의해 대변이 나오는 통로가 막히게 되어 변비 증상이 악화되고 대변이 가늘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대장암의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진 요소는 신체 활동입니다. 많은 연구를 통해 운동이 대장암 예방에 가장 명확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남자의 경우 활발하게 운동을 하는 사람은 운동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대장암 발생의 가능성을 20%까지도 낮추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증상이 없었는데 진행성 대장암 혹은 말기 대장암으로 진단된다거나 대장암의 증상이 나타난 후에 검사를 시행해서 진행성 대장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를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된 선종이나 대장암인 경우에는 크기가 아무리 큰 병변도
내시경 제거가 가능하고 완치가 가능하며 상처도 없고 흉터도 없으며 통증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진행성 대장암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전신 마취하에 개복 수술을 하여야 되며 항암 치료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전이가 되는 경우에는 수술조차 불가능한 경우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만, 흡연, 저섬유식, 고지방식이 음주 등의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대장 내시경을 통한 조기 검진 및 정기적인 검사입니다. 대장 내시경 3일 전부터는 씨가 있는 과일이나 소화가 어려운 잡곡 등은 피해야 하는데요. 특히 포도나 참외 같은 경우 내시경 시야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겠습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